이번 영상에서는 노홉과 크론탭을 이용해서 스크립트를 계속해서 중지시키지 않고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게 지난번에 작성했던 스크립트인데, 그때 동작할 때는 공지사항이 새로 없어도 사용자들에게 새로운 공지사항이 없습니다라는 알림을 5초마다 보내주도록 작성을 했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하루 정도마다 한 번씩 체크를 해서 새로운 공지사항이 있을 때 사용자에게 알려주는 식으로 코딩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이 Subscribe를 들에게 메시지를, 샌드 메시지를 하는 부분은 새로운 공지사항이 없을 때는 보내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지우는 건, 한 줄을 지우는 거는 D를 두번 누르시면 됩니다. 새로운 공지사항이 없다는 콘솔로그 메시지도 굳이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지금 정상 동작하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이 상태에서 이 조건을 갖지 않은 경우로 수정을 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동작을 하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set interval의 시간도 지금 5초마다 되어 있는데 60초마다 한 번씩, 즉 1분마다 한 번씩 동작을 하는 거고, 이게 다시 곱하기 60을 하면 1시간마다 동작을 하겠죠. 그리고 다시 여기에다가 곱하기 24를 해주시면 비로소 하루에 한 번씩 실행되는 스크립트가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만든 상태에서 시간은 하루에 한 번씩 실행이 되는데, 실제 이게 공지가 올라오기 전까지는 실행이 안 된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else 하고, 사용자들에게는 새로운 메시지가 없다고 알림을 주는 게 괜찮을 것 같네요. 새로운 메시지가 없습니다라는 알림을 하루에 한 번씩은 그래도 똑같이 알려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 저장을 하고 실행을 하면 당장에는 아마 알람은 오지 않을 거고, 하루에 한 번, 이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고 나서 하루에 한 번, 24시간 후에는 새로운 공지사항이 있으면 이 알림이 올 거고, 없으면 여기 있는 알림이 올 겁니다. 이 스크립트에는 조금의 맹점이 하나 있는데, 제일 먼저 여기서 24시간 후에 실행이 되는데, 처음에는 데이터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가장 위에 있는 제목을 가져와서 저장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처음에 실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request top notice를 처음에 한 번은 실행을 바로 시켜주고, 그 이후에는 24시간마다 실행이 되도록 해줘야지 우리가 진짜 24시간 후에는 새로운 공지사항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알람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제 영상 제목에도 있는 것처럼 스크립트를 계속해서 실행을 시키려면 노홉이랑 크론탭이라는 프로그램이 또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더 필요한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Node.js의 모듈 중에 하나인데, Node.js 스크립트가 오류가 났을 때 다시 실행을 시키는 그런 모듈인데, 주로 전역으로 사용을 합니다. Forever라는 모듈이 있는데 설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npm 인스톨하고 G 옵션을 주셔야 됩니다. 이 G는 글로벌에서 따온 건데, 이거는 어떤 Node.js 스크립트 내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전역으로
개별적으로 사용을 할수 있는, 여기 있는 이 npm 같이 명령어 형태로 사용할 수 있는 모듈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용 모듈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forever라고 해주시고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포레버 모듈은 설치가 완료가 됐죠. 포레버 모듈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는 방법이, 우리가 이 스크립트를 실행할 때 노드 띄고 main.js라고 실행을 했으면 저 노드 부분이 포레버로 그대로 바뀌면 되는 겁니다. 포레버하고 main.js라고 입력을 하시면 마찬가지로 실행이 됩니다. 아까 있던 스크립트에서 문제가 있네요. 저거는 가서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메인의 24 라인으로 가면, 여기가 24 라인인데 여기 보시면 마지막 가로 하나가 빠져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대로 저장을 해주고 다시 실행해 보겠습니다. 포레버로 이렇게 실행을 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크립트가 실행이 될때 앞쪽에 새로 명령어가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됐으면 지금 정상적으로 스크립트가 실행이 된 거고, 여기서 스타트로 해서 구독이 완료되었다라는 알림이 온 상태면은 지금 현재 구독을 받을 준비가 된 겁니다. 자, 컨트롤 C를 눌러서 종료를 하시고 다음으로 노헙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노헙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렇게 내장으로 깔려있진 않을 겁니다. 내장으로 깔려있네요. 이거는 그 VPS마다 다른데, 이게 노헙이 내장으로 안 깔려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안 깔려있는 경우에는, 우분투 같은 경우에는 npm install로, npm이 아니라 apt-get install로 npm 노헙을 설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헙을 사용하는 방법은, 우리가 실행시킬 명령어 앞에 노헙이라고 붙여주시고 forever index 여기서 main.js죠? main.js를 해주시고 이 상태에서 뒤에 ampersand를 붙여주시고 엔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노헙으로 이렇게 실행을 했을 때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 뒤에 있는 앰퍼센드가 무슨 의미인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노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여기 있는 이 창이 푸티로 된 터미널 창이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스크립트라고 하면은 이 창을 종료를 하면 이 창에서 우리가 터미널로 실행을 시키고 있던 그 프로세스도 같이 종료가 되게 됩니다. 근데 노업으로 실행을 시키게 되면 이 터미널 창이 종료가 돼도 해당 프로세스는 종료가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뭐가 있냐면, 여기 있는 이 뒤에 앰퍼샌드를 같이 붙여줘야 되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터미널을 종료한다고 해서 실행이 계속되는 거는 노업만 필요한 게 아니라, 노업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포그라운드, 그러니까 우리가 눈앞에서 보고 있는 가운데서 실행이 되고 있는 경우에는 노업을 쓴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스크립트가 동작이 중지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 앰퍼샌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여기 대괄호하고 1, 27, 270, 47이라는 숫자가 찍혀 있습니다. 이거는 이 스크립트의 프로세스 아이디인데, 이렇게 프로세스 아이디가 뜨는 이유는 이 앰퍼샌드를 붙여서 실행을 했을 때는 이 스크립트가 백그라운드에서 실행이 되기 때문입니다. 백그라운드에서 실행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바로 뭐 컨트롤 C를 누른다거나 해서 이 프로세스를 종료를 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 PS를 입력을 해서 지금 여기 보시면 우리가 실행시킨 27047이라는 이 프로세스가 있고, 이거 PID는 요거 확인하실 수 있죠. 그래서 이 프로세스를 프로세스 킬로 직접 죽여서 이 프로세스를 종료를 시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노홉과 백그라운드가 합쳐졌을 때야 비로소 여기 있는 이 터미널을 종료를 했을 때에도, 여기서 우리가 확인을 눌러서 종료를 했을 때에도 우리가 원하는 스크립트가 동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노홉으로 실행시켰을 때의 특징을 하나 보시면, 노홉 이그노링 인풋엔 어펜드 아웃풋 투 노홉 점 아웃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 노홉은 백그라운드에서 실행이 되기도 하고, 여기에 포그라운드로 실행되면서 화면에 결과를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실행 결과를 파일에다 출력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노홉.out이 있는데, 저 파일을 읽어서 읽어보면 아까 우리가 스크립트를 실행을 했을 때 봤던 그 내용을 그대로 이 파일 내에 기록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크론탭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되는데, 크론탭 같은 경우에도 사용법은 인터넷에 보시면 많이 있습니다. 크론탭은 아마 모든 리눅스 운영체제에서는 기본으로 설치가 되어 있을 것 같은데, 크론탭 다시 2를 해주시면 여기서 어떤 에디터를 사용할 건지 선택하는 창이 나옵니다. 저는 vim.basic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이 밑으로 내려가서 스크립트를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 스크립트에는 특정한 형식이 있는데, 그 형식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크론탭에서는 이런 식으로 명령어를 작성을 하시는데, 앞에 숫자가 올수 있는 다섯 개의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는 각각 첫 번째는 분을 입력을 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시, 그리고 일, 월, 요일이라고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별로 되어 있을 때는 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여기 이 모든 것을 다섯 개를 모두 별로 채웠을 때는 매요일, 매요일이니까 매일매일이겠죠? 그리고 매월, 매일, 매시, 매 분마다 이 스크립트 뒤에 있는 명령어를 실행을 하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 명령어는 1분마다 실행이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해주려는 거는 뭐냐면, 여기 있는 이 시 부분에 여긴 1이죠. 여긴 1이고, 여기 있는 이시 부분에 24시간마다 실행을 시켜주도록 스크립트를 작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혼동하시면 안 되는 게, 아까 그 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최초 실행이 됐을 때, 그리고 24시간마다 네이버의 공지사항을 확인해서 크롤링을 해오는 내용인데, 이 크론탭의 목적은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제가 별개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크론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까 실행시켰던 그 스크립트가 어떤 이유에 의해서 종료가 됐을 때그 스크립트를 다시 복구를 시키고 싶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크론탭 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짧게 입력을 해서 뭐 1분마다 이 스크립트가 제대로 실행이 되고 있는지 다시 실행을 해보는 그런 동작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사용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1분마다 확인을 해서 그 스크립트를 다시 실행시키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는 별, 아이고, 키패드에 있는 건 역시 안 먹네요. 별 하고, 뒤에다가는 우리가 실행시킬 명령어, 아까 실행했던 여기 있는 노홉 forever main.js 엠퍼센트를 입력을 해주시고, 이게 너무 짧다고 생각을 하시면 여기 있는 이 숫자 같은 건 30분마다 한 번씩 하도록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해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 저장을 일반 파일 저장하는 것처럼 저장을 해주시고, 크론탭 다시 L을 해보시면 아까 그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오타가 나서 제대로 안 나오네요. 크론탭 다시 L을 해보시면
우리가 입력하신 내용을, 우리가 입력했던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하나 문제점을 언급하고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으로 남겨놓고 가겠습니다. 지금 이 크론탭 같은 경우에는 재시작을 시켰을 때, 물론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고 있었다면 다시 실행이 되진 않았겠지만, 여기서 재시작을 했을 때 사용자가 여기서 스타트를 눌러서 구독을 다시 해줘야 된다는 맹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를 자동으로 해주도록 구현을 하려면 지금 이 코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장소 주소를 올려드릴 텐데 이런 식으로 마지막 서브스크라이버가 남아있던 게 누구였는지에 대한 그 값을 저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파일에다 간단히 저장을 한 거고 이걸 꼭 파일에다가 이런 JSON 형태로 저장을 하지 않더라도 좀 사용자가 많아진다고 하면 DB 형태로 저장을 해서 입출력을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지금 저는 그냥 간단히 적은 사용자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작성을 해봤던 거고 관련된 코드는 지금까지 크롤링 관련된 코드를 보셨다면은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텔레그램 봇 관련 코드를 보셨다면 충분히 따라가실 수 있을 만한 내용입니다. 이 관련된 내용은 한번 이 코드를 보시고 본인의 입맛에 맞게 한번 수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영상 마지막에 다음 영상에 대한 예고를 하고 넘어가면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가 기존에 네이버 웹툰 크롤링 하기를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만들었던 API 형태를 가지고 그걸 활용을 해서 다음 웹툰을 크롤링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이버 웹툰 같은 경우에는 HTML 문서에 그대로 코드가 다 박혀 있었는데 다음 웹툰 같은 경우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조금 다르더라고요. 먼저 HTML 문서가 로드가 되고 그 이후에 API를 요청을 해서 가져오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다음 웹툰 크롤링하기에 대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